전철이 아닌 셔틀로 와주고 전철로 왔다 생생내는 정부, 이 정부, 전 정부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철을 제대로 놓자 우리 포천에서 위성도시, 양주의 위성도시도 아니게 우리 포천에서 왜 옥정에 가서 갈아치고 다닙니까? 포천에서 의정부 밀랑을 거쳐 도봉산 강남으로 연결되는 제대로 된 전철, 좋은 전철을 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간 없어. 그리고 또한 저는 6월 1일날 우리 위대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시장이 되게 되면 우리 시청에는 천여 명의 유능한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유능한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공직자들 창의성을 가지고 책임 행동을 하도록 저는 적극적인 권한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권한을 가지고 소신 행정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듯이 양주보다 왜 허가가 늦고 한 달, 두 달, 여섯 달 만에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모든 것을 다 쥐락 펴락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구호 모의 추구하겠습니다. 배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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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포천도 31개 시군 중에 우뚝선 으뜸도시 포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저 배경현은 몸이 부서지는 심정으로 포천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배경현이 시장이 된다 해도 금가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또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대통령과 함께 우리 고위원 시의원과 함께 서범이 서범을 통해서 국회의원과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꼭 국회의원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미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쓰세요. 가시죠. 네. 이쪽도 가시죠. 이쪽도. 대표님께서 복장을 하셨습니다. 대표님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의 열망이 큽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우리 포천시장 우리 시도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를 소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호모의 치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예,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네,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의 당대표들 중에서 그래도 경기도 북부에는 제일 친근감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상계동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아마 포천 시민들이랑 같은 버스를 많이 탑니다. 서울에 강남 갔다가 돌아올 때 시그선 타고 돌아올 때도 저는 있지만은 3100번, 3600번 버스 타고 상계동까지 올라오면서 포천 시민들과 같이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단언하겠습니다. 포천 앞으로 나날이 발달하고 지금까지는 접경지대라고 해가지고 각종 규제만 받고 발전하는 데 장애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포천이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준석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 7호선 전철 지금 상계동 도봉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포천 시민들께도 교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지역이 누리는 그대로 온전한 전철로 바로 강남까지 쫙 뚫리게 하는 것이 포천시민을 위한 저희 국민의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계획이 나올 때마다 매번 단선 전철에 셔틀 전철에 정말 포천분들 봤을 때는 화낼 수밖에 없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적어도 경기 북부를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하고 무엇보다도 경기 북부에 와서 어릴 때 항상 가족들과 주말마다 놀러오던 제 입장에서는 경기 북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이 편해져서 많은 사람이 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면은 그에 걸맞게 여러분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둘이 포천 고속도로 생긴 다음부터 포천이 얼마나 접근성이 좋아졌습니까? 예전에는 동부간선도로 타고 꾸역꾸역 올라와야 됐던 그 포천이 이제는 둘이 포천으로 한 방에 뚫리고 서울까지 바로 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외에도 여러가지 교통망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이거 벌써 인천 쪽은 개통되기 시작했는데 이 포천 쪽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개통해가지고 포천 교통 확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수!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최춘식 의원님 정말 당에서 존경받는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부터 이 코로나 백신으로 피해받았던 분들 대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대통령 선거 승리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포천 시민들께 최춘식 의원님과 포천 시민들이 대선 때 기여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꼭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포천에 예산을 내려보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포천에서 우리 일꾼들을 싹 당선시켜 주시면 저희가 일하기 편합니다. 경기도지사 여러분이 뽑아주시면은 기분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경기도지사 김은혜가 당선되고 그리고 우리 백영현 후보 포천시장으로 당선시켜주시면은 저희가 포천에 대해서 약속한 것들 잘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포천에서 우리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 나온 분들 많이 당선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지역에서 여러분의 일꾼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언제나 경기북부를 사랑하는 상계동 출신 당대표로서 이 포천의 발전 항상 최춘식 의원님과 관심받고 관심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저기로 지금 3100번 버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맨날 제가 타고 다니는 3100번, 3600번 버스 타면은 항상 정겨움을 느낍니다. 항상 상계동과 이어져 있는 포천 제가 제 고향처럼 여기고 발전시켜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일꾼들을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자, 고해지겠습니다. 이준석. 자, 백영현. 저희가 정말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에게 진 큰 빚, 저희가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두 배, 세 배, 백 배, 천 배 되는 포천 발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세 번 외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단히 감사합니다.